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취업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부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을 했던 황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중진공이 서류 점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뒤바꾸는 등 부당한 채용에 나섰던 일이 감사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다음 주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면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황우여 부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내 숙박체험 프로그램인 궁스테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 활용 방안으로 고안된 궁스테이는 창덕궁 낙선제 권역에서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석복형과 수강재를 보수해 숙박시설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개조에 따른 안전과 화재 문제, 외국인 대상 고가 숙박 등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19대 국회에 낙제 점수를 주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19대 국회는 잘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7%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유난히 일본식 표현이 많은 수산물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다듬어야 할 대표적인 일본식 용어로 회와 초밥을 뜻하는 사시미와 스시, 뼈째 먹는 회를 지칭하는 세코시 등을 꼽았습니다. 또 생선 이름도 다랑어를 마구로, 붕장어를 안하고, 큰 새우를 대하로 부르는 등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달 말까지 공모전을 통해서 일본어를 대체할 순화어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1도, 습도는 20%입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